대한민국 국적의 제1 한국인으로 일본 야구 레전드이자 독설가로 유명한 장훈이 오타니를 극찬해 화제입니다. 원래는 담당 안티라 불릴 정도로 오타니 슈웨이에 대해선 거침없는 독설들을 쏟아냈었는데요. 오타니가 이도류 도전을 선언하자 한 가지만 하라며 일갈했고 MVP 선정이 되자 그 타율로 타자하면 실례이다. 타이틀도 없는데 무슨 MVP냐며 부정적인 시선만 보냈습니다. 오타니가 SNS를 개설하자 넌 배우가 아니다. 연습이나 해라며 선진 훈련보단 구시대적인 러닝 훈련을 해야 한다고 집착했으며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 큰 활약을 하자 메이저리그 수준 크게 떨어졌다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장훈이 독설할 때마다 오타니는 홈런을 치며 큰 활약을 했고 이때마다 일본 야구 팬들은 장훈을 야구계의 펠레로 취급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WBC 우승과 MVP, 메이저 복귀 후 연이은 활약에 장훈이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치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슈퍼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야구 팬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장훈이 칭찬하면 오타니 성적이 하락한다. 계속 독설하라. 장훈도 슈퍼맨 같은 레전드라 충분히 독설할 자격이 있다. 장훈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솔직히 오타니가 이도류로 성공한다고 본 사람은 적은 게 사실이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